전자페이, 스마트폰 결제 원리가 뭐야? 결제할게요. 포스 앞에서 카드 대신 스마트폰을 건네는 건 이제는 가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땡땡페이로 불리는 이 스마트폰 결제 수단은 어떤 원리로 카드를 대신할 수 있는 걸까요? 누마카 3화에서 전자페이의 원리를 바로 알아보시죠. 전자페이로 넘어가기 전에 우선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로 불리는 이 녀석 마그네틱 카드의 원리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뒷면에 보면 카드를 가로지르는 마그네틱 D를 볼 수 있죠. 이 마그네틱 D에는 강자 성체가 코팅되어 있으며 여기에 카드의 정보 및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강자 성체는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특정 방향으로 자기 구역들이 정렬되어 외부 자기장이 사라졌을 때도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는데 바로 이 특성을 이용해 마그네틱 D에 정보를 저장하고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철심을 감고 있는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 앙페르 법칙에 의해 철심의 헤드가 NS극을 각각 띄고 마그네틱 D는 헤드의 극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어 정보가 기록됩니다. 전류 방향을 바꾸면 당연히 자기장의 방향도 바뀝니다. 그렇게 자기장의 배열에 따라 0, 1의 정보가 마그네틱 D에 숨어있게 되는 것이죠. 정보를 저장했으니 이제 읽어볼까요? 반대로 결제를 하기 위해 카드를 긁을 때는 저장된 카드의 정보를 재생시킵니다. 코스기에 카드를 긁을 때 헤드가 전류 없이 마그네틱 D를 지나면 헤드가 마그네틱 D의 자성에 영향을 받게 되어 이에 따라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흐르고 전류 방향을 이용해 0, 1로 기록된 정보를 읽습니다. 기록을 할 때 일부러 전류를 흘러주었다면 거꾸로 읽을 때는 마그네틱 D의 영향을 받아 전류가 유도되는 것이죠. 그렇게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결제 정보가 카드사로 전달되어 승인을 하면 결제 완료! 단 몇 초 만에 일어나는 결제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자페이는 어떻게 작동하냐? 사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전자페이는 바로 이 카드를 긁을 때 나오는 마그네틱 D의 자기장을 흉내냅니다. MST, Magnetic Secure Transmission 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변화하는 자기장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생성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발생한 자기장 신호는 카드를 긁을 때 생기는 마그네틱 D와 같은 자기장 변화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포스 헤드에 스마트폰을 가까운 거리에 갖다 대면 자기장 변화에 헤드가 영향을 받아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똑같은 방식입니다. 일정 거리를 넘어가면 자기장은 흩어지고 사용자에 의해서 발생된 전송 시간 동안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마그네틱 카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전자페이는 결제 시마다 일회용 보안 토큰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지문인식, 홍채인식과 같은 생체 인증 후 전자페이는 일회용 가상카드 정보를 생성합니다. 그렇게 영수증에 나오는 카드 번호 또한 한번 생성하고 소멸된 카드 정보입니다. 대신 전자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선 자기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MST 모듈이 있는 회사의 스마트폰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그네틱 카드, 전자페이 좀 아시겠나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전자페이는 교통카드도 된다는데 이것도 MST 기술인가요? 삐! 정답은 NO입니다. 스마트폰의 교통카드 기능은 NFC라는 근거리 무선 통신 원리를 이용합니다. NFC는 자기장을 읽는 MST 기술과 달리 주파수를 이용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인데요. NFC 기능은 이어서 누마카 4화에서 자세하게 파헤치도록 하며 누마카 3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